와, 진짜 대박! 플라이미! 오늘 제가 준비한 뮤직비디오는 굉장히 특별한 뮤직비디오예요. 뿌르차야 리액션을 해볼 겁니다. 이게 다솔 언니가 말하기로는 이 뮤직비디오를 만든 감독님이 한국 스타일의 뮤직비디오를 참고해서 만드셨다고 해요. 제가 아이돌 뮤직비디오 보는 걸 되게 좋아해요. 거기에 은근 되게 심오한 뜻이 많이 담겨있는 뮤직비디오들이 있어. 많죠, 많죠. 그리고 네. 그렇기 때문에 그 뮤직비디오를 해석하는 영상도 되게 되게 인기가 많잖아. 네. 그래서 이 뮤직비디오도 한번 보면서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저희가 또 문학 공부하지 않았습니까? 아, 또 인문학적 수 좀 가지고 있잖아요. 문학이라면 해석의 과목이죠. 그렇죠. 그렇죠. 소설 해석 기가 막히죠. 갑시다. 가볼까요? 우와. 색감이. 어? 거울인 줄 알았는데 문이었어. 똑같은 사람인가? 문에서 내 또 다른 내가 나왔어요. 이거 되게 많이 쓰이는 기법이죠. 오. 어? 어. 계속 떨어지고 있어, 애가. 이런 효과는 뭐 감정이 변화한다던가 시간이 바뀐다거나 공간이 갑자기 확 바뀐다거나 이럴 때 쓰는 거죠. 진짜 나를 찾아가는 그런 여행 아닐까? 저는 그 모습 때문에 진짜 나를 잃어버려 떨어지고 있는 이 사람의 마음을 약간 표현한 것 같았어요. 상자 안에 또 내가 막 있네. 난 지금 꿈꾸고 있는 거야. 너무 감각적이야. 오. 아니 목소리 너무 좋은데? 이런 장면이 꼭 나오거든. 상자 안에 내가 있는데 그 나의 표정이 다 다르거든요? 첫 번째는 약간 무기력했고 두 번째는 좀 거만했고 마지막 하얀색이 있는 사람 조금 웃고 있었어요. 나는 왠지 이 색깔이 나의 감정을 나타내는 것 같아. 약간 진짜 한국에서 많이 쓰는 그런 비비드한 색감? 엄청 많은 것 같아. 비비드한 색감이랑 꼭 한국 뭔지 알죠? 뭐가 꼭 하나씩 흘러. 그치? 뭐가 폭발해. 무슨 의미인 것 같아? 이 아이스크림이 녹는 이런 거. 일단 나는 I've been waiting, I've been fading, waiting, I've been chasing for the dream이라고 해가지고 이 손가락에 있는 아이스크림이 dream 같아. 근데 그게 기다리다 그냥 녹아버린 거지. 그러니까 dream이라는 게 한순간 이렇게 사라질 수 있는 그런 게 아닌가. 아, 이 춤 출 수 있을 것 같아. 아, 잘 추죠? 돈. 얘가 그거구나. I love you. 이런 템이 꼭 나오는 거 알지? 꼭 나오지. 그런데 물건들의 색깔이 없어요. 이런 식탁 많이 봤는데 이거 몬스터 무비에 나오는데 엑소 몬스터 무비에 순간순간 그 크루즈 알지? 그거 막 상징하는 그런 것들 거기에 돈, 헬멧 막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. 뭔가 부와 어떤 안전함을 상징하는 것 같아. 헬멧은 약간 더 안전한 것 같아. 그렇네 그럴 수 있네. 인문학적 소야. 배트 꼭 나와야 돼. 그렇네. 웃을 거예요. 그지. 나 이미 알겠어. By myself with bravery. 역시 뿌시네요. 근데 이 장면 막 이거 뭐지? 이거 엑소 몬스터인가? 그 거기에도 이런 장면이 있거든요. 거기는 특히 완전 시계가 올라가면서 그 뒷배경이 리와인드 돼가지고 완전 시간을 의미하는데 이건 핸드폰? 나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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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
사람이 이런 거에서 벗어나려고 해도 항상 거기에 크게 어떻게 좀 매력을 느꼈던 사람은 항상 그 눈이 여기 있는 거거든. 여기 있는 거야. 바로 앞에. 여기 주변 시야에 보이는 곳에. 메타포를 잘 썼네. 잘 썼네. 잘 썼네. 잘했네. 잘했네. 잘 썼네. 문을 계속 가. 문을 열고 가. 달려요. 문은 또 열어. 초록색 문이다. 또 열어.
절대 숨지 마. 새가 날아들었어. 이거 뭔가 결심한 것 같지 않아? Never ever hide. 진짜 방금 말한 그거예요. 과거를 바꾸고 싶어서 계속 계속 노력을 하는데 과거는 바꿀 수가 없죠. 이미 일어난 일이니까. 그걸 나타내는 것 같아요. 지금 새가 날아들었다는 거는 이 방하고 벽하고 이 벽하고 밖하고 연결돼 있다는 거잖아. 그게 약간 희망을 본 거지. 그런 문 열고 계속 같은 공간이 나오는 그런 장면이 이제 방탄소년단. I'm out there. I need you, girl. 눈을 뜨죠? 눈을 떴는데 새로운 장면이 나오면서 눈이 나왔어. 어이구 진짜. She won't take that vibe. 얘 올라가네 이제 이번에. 이건 약간 free myself네. Free myself. 인정하니까 이제 그 공간에서 벗어난 거잖아요. 대박 대박. 빨간색은 성공한 나, 초록색은 원래의 난데 그런 걸 다 벗어서 흰색으로 갔어. 그렇네 그렇네. 색깔이 있네. 근데 이제는 흰색이면 내가 어떤 색으로 변해도 되는 거거든. 자유를 찾았다. 그렇네. 우리 최고가 나타나. 뭐야 하나 빠봐. 또 만났어? 이게 또 만났네. 이분은 얘가 웃어줬어. 이웃지 않네. 그냥 웃네. 그럼 얘는 나쁜 나였나? 근데 나쁜 나도 결국엔 나은 거거든. 그니까 이... 이렇게 끝났어. 마지막에 그 벽에서 나와서 나를 마주보고 끝났어. 그러면 이 나는 내가 추구했던 그 나인가? 미래의 나와 마주하고 이제 됐어. 너도 너고 나도 나야. 나는 나를 믿어. 이거예요. I believe in me, I believe in you. 유가 누군가가 아니라 그냥 난 거야, 유도. 우린 믿어. 하지만 그건 나예요. 저는 약간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. 얘가 되게 좀 잘 꾸며지고 약간 가면 같은 내 모습이었는데 그 모습이 오면 나는 숨어야 됐어. 왜냐면 실제 나를 보여주면 안 되니까. 그래서 얘가 처음에 문을 건너왔을 때 나는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야. 나는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거야. 가면 속 나는 숨었어야 되는 거지. 근데 이제는 내 속의 모습을 숨길 필요가 없는 거야. 그래서 내 가면이 내 영역에 침범해 들어와도 나는 더 이상 떨어졌어. 안 떨어졌네. 맞췄어. 웃었는데도 안 떨어졌네. 아까 떨어졌는데. 나 지금 뭔가 본 것 같아. 마지막에 핸드폰을 깨. 그리고 자막에 Move on please 라고 넣어요. 내 해석이 맞는 것 같아.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한번. 여러분도 한번 어떤 의미인지 한번 쭉 이렇게 좀 자세히 한번 봐보세요. 네, 그리고 여러분들도 너네 아닌데 나는 이렇게 생각해 하는 게 있으면은 댓글에 또 달아주시면 저희가 읽으면서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누가 더 잘 해석했나? 이런 거 댓글로 막. 네, 오늘 이렇게 한국 K-POP 뮤비 해석하듯이 말레이시아의 뿌르차야 뮤비를 해석해봤는데요. 노래도 되게 좋고 가사도 되게 좋아서 SPM을 끝낸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저희처럼 한번 상상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또 저희가 봐야 할 뮤직비디오가 있다면 추천 많이 많이 해주시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안녕.